문장을 옆에 꺼내놓고 그 두 문제에 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쫙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매체까지 빠르게 갈 거예요. 매체도 오늘의 속도가 안 나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푸는 속도를 같이 맞춰가면 아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자꾸 체화하면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굉장히 빨리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다 보면 와 화작하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좋은 원매를 왜 냅두고 화작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칠판 칼라 프린트 펼쳐놓고 일단 공부를 먼저 합니다. 수능화에서 1회차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킬러 파트는 문장 성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문장 성분이 쉽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보통 문장 성분을 공부하면 문장 성분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지라고 공부하고 끝내는데 얘는 수능에 안 나와요. 너무 열심히 칠판을 닦아주셨군요. 또 그래서 얘는 수능에 안 나오고 오히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필수 성분 거기 노란색으로 다 돼 있어요. 노란색 하나에 서술어의 자릿수 얘와 얘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얘를 하려면 필수 성분을 하려면 필수 부사어를 알아야 되고 필수 부사어에 있는 조사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의 구별도 같이 시험에 나오고 얘가 달라지면 또 혼문장 겹문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동시에 다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그동안 공부했던 거니까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와의 구별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 해요. 품사는 개별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서 바뀌지 않아요. 유일하게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미사를 붙여서 품사를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품사는 바뀌지 않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하지만 문장 성분은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품사를 한번 볼까요? 철수의 새 옷. 여러분 프린트 있어요. 따라하면서 같이 하자. 철수의 새 옷 할 때 새는 친절하게 이것도 써놨어. 프린트 2페이지. 수업 준비 너무 철저하게 하지 않니? 그래서 한 장 뒤집으면 내가 나와요. 철수의 새 옷의 새는 당연히 품사는 관용사. 명사를 꾸며주면서 조사 붙을 수 없고 그리고 활용하지 않는 관용사. 시골은 풍경을 꾸며주는 관용어이지만 품사는 당연히 명사. 나보다 빨리 답 나와야 돼. 빨간은 빨갛다가 되니까 당연히 형용사고 달리는 달리다 당연히 동사가 되는 거고 은하의 은하 명사의 관용격 조사. 은하의 남친인 현빈의 마음이야. 은하의 남친 그랬으니까 남자친구는 명사 줄임말 써서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인 할 때 이까지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를 가지고 서술격 조사야. 거기다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니은을 붙였어.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까지 돼 있는 게 품사인 거죠. 하지만 전부 다 품사는 열라다양했지만 전부 다 하는 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문장에서의 기능은 전부 다 관형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칠판을 잠깐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가 올해 수능완성의 1회차의 35번 문제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문제. 만약에 얘가 수능시험이라면 오답률 60% 예상합니다. 근데 문제 되게 잘 만들어 있고 이따 풀어볼 거고 작년에는 연관 게 뭐였냐면 작년 수능의 38번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 서술어와 필수부사어를 찾는 건데 여기서도 오답이 꽤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게 작년 수능인데 이게 만약에 수능이다 그러면 오답률은 아마 최소한 정말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두 문제를 보기 전에 이론부터 탄탄히 해보도록 하자. 프린트 2페이지 가면서 한 번 더 점프하겠습니다. 프린트 2쪽에 있어요. 현빈과 원빈은 귀엽다. 현빈과 원빈은 닮았다. 내 마음이야. 내용은 계속해서. 두 개의 문장이 딱 보면 문장 구조가 완전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격은 어디에서 결정되게요? 색칠? 귀엽다 색칠. 닮았다 색칠. 서술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귀엽다라고 하는 거에 품사는 형용사예요. 동작성은 없으니까. 닮았다는 동사예요. 근데 잘 봐. 닮았다를 하려면 누가 누구와 닮았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 현빈과는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필수 부사어가 되죠. 그럼 당연히 과는 뭐가 돼요? 부사격 조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귀엽다는 닮았다는 두 자리 서술어야 누가 누구와 닮았다 부사어를 요구하지만 귀엽다는 무엇이 귀엽다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현빈은 귀엽다 원빈은 귀엽다 얘는 이어진 문장으로 무슨 문장이에요? 겹문장이 되는 거고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부사어가 아니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접속조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접속조사가 되고
얘는 당연히 필수부사와 뒤에 붙었으니까 부사격 조사가 되면서 그러면 주어, 부사어, 서술어니까 얘는 무슨 문장이에요? 혼문장이 되는 거고 원비는 귀엽다, 현비는 귀엽다니까 얘는 견문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대부분 다 됐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뭐를 한번 해보냐면 얘를 한번 비교해보자. 프린트 이쪽에 주성분의 수와 필수성분의 수를 봐야 되는데 얘를 알려면 주성분과 필수성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앞장에 1페이지에 정리해놨죠? 주성분은 뭐가 주성분이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얘를 주성분이라고 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필수성분이 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그대로 가져오고 하나 더 필수 부사어를 가져오면 걔가 필수 성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개수 세볼까요? 1번에 주성분의 수는 주어, 주어, 서술어 3개가 되죠. 그렇죠? 2번의 주성분의 수는 2개가 돼요. 왜냐하면 필수부사어는 주성분에 못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필수성분의 수를 물으면 주어, 주어, 서술어 3개 다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필수성분의 수를 물으면 필수부사어도 필수성분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주성분에 뭐는 없다? 필수부사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한 가지 더 점프해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이거 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를 필수부사어라고 해. 그런데 얘들아 관용어 중에도 생략이 불가능한 관용어가 있어. 하지만 필수관용어라는 말을 쓰지 않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줬었죠. 그러면 생략이 불가능한 관용어는 항상 어디 앞에 오는 관용어예요? 그렇죠. 의존명사 앞에 오는 관용어죠. 그럼 잘 보세요. 분이 의존명사죠. 당위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는 수사가 아니야. 얘는 뭐냐면 수관용사이면서 수관용사이면서 분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은 관용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존명사 앞에 있는 관용어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나는 현빈과 원빈 분을 오빠로 여겼다. 말이 안 돼서 바로 의존명사 앞에 있는 관용어는 바로 생략이 불가능한 관용어지만 우리가 필수관용어란 말을 쓰지 않아서 필수 성분에는 들어가지 않아 라고 선생님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에는 뭐가 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간다. 부속 성분에는 뭐가 들어간다? 관용어, 부사어가 들어간다. 그리고 독립 성분에 독립어가 들어간다. 하지만 필수 성분을 얘기할 때는 주성분에다가 뭐를 추가한다? 필수 부사어를 추가한다는 거고 서술어의 자릿수는 뭐냐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의 수야. 그러면 필수 성분에서 서술어 자기 자신의 개수만 빼면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요거는 지금 봤던 거죠. 얘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성분, 관용어, 부사어 꾸며주는 거니까 부속 성분, 독립적인 거 독립 성분인데 시험은 필수 성분이 잘 나와. 주성분 다 넣어주고 필수 부사어 추가해.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성분의 수야. 그러면 얘가 요구하는 거니까 얘 빼고 나머지가 서술어의 자릿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있으면 필수부사어를 안다는 얘기니까 필수부사어 뒤에 붙어 있으면 무슨 조사야? 접속조사 와가가 되는 거고 접속조사가 붙어 있으면 부사급 조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접속조사가 있으면 혼문장, 견문장에서 견문장이 된다는 거죠. 주어가 두 개가 된다는 거니까 생략이 불가능한 관용어는 의존명사 앞에 있는 관용어를 생략이 불가능한 관용어라고 한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잠깐 칠판을 좀 볼까요? 여기 있는 것이라든가 바가 지금 뭐냐면 의존명사예요. 자리 형태 줘야 띄어쓰긴 할 수 있지만 자기를 꾸며주는 관용어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관용어를 생략하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관용어가 관용절이 관용어 역할을 하기도 해요. 원래 절은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잖아요. 관용절은 관용어의 기능밖에 못해.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밖에 못해.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현빈을 만난대. 너가 말한 바라고 할 때는 관용절이 주어 서술어의 절이 관용어 역할을 하고 가로로 묶은 것은 생략이 불가능한 필수 관용어가 되죠. 때로는 절이 관용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해봅니다. 프린트 가서 프린트 1페이지 가세요. 문제를 잠깐만 칠판 볼까요? 필수 부사어가 있는 문장은? 이라는 문제의 핵심이나 서술어의 자릿수는? 라고 하는 거나 결국 본질은 똑같죠. 왜냐하면 서술어의 자릿수에 필수 부사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숫자를 적으시고 필수 부사어는 동그라미 하세요. 시작. 주는 시간 10초. 프린트 1쪽이에요. 컬러 프린트. 한 번이라도 멈칫하면 형광펜 색칠 별표해야 돼.
3, 2, 1. 칠판 확인합니다. 잘 봐. 생겼단데 철수가 예쁘게 생겼다 해서 예쁘게를 빼면 의미가 달라져. 철수가 생겼다와 철수가 예쁘게 생겼다는 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단어라도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선 예쁘게가 꼭 있어야 되죠. 두 자리 서술어이고 얘가 필수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철수가 생겼다라고 말하면 한 자리 서술어가 되면서 주어만 필요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자, 만들다. 뭐만 있으면 돼요. 철수가 누가 무엇을. 두 자리 서술어죠. 하지만 이때 만들다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필수부사어 있으면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고 읽는다는 뭐가 되냐면 누가 무엇을 읽는다. 내가 대명사로 해보라고 선생님 얘기했어. 자연스럽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빌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수여동사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항상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럼 얘가 필수비상어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무엇과 비슷하다예요. 그럼 잘 봐. 주어가 여기서는 뭐게요? 주어. 이것은 이것과 비슷하다니까 얘가 필수부사어야. 그런데 주어가 공교롭게 의존명사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로 해? 바로 앞에 꾸며주는 관용어가 필요한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몇 자리 서술어예요? 무엇은 무엇과 비슷하다. 두 자리이면서 필수부사어 이것과가 있다는 거고 이탈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이탈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무엇이 어디에서 이탈하다 그래서 필수부사어가 있으면서 두 자리가 되고 3단은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세 자리면서 필수부사어가 있는 거고 적합하다. 무엇은 어디에 적합하다. 필수부사어 나오면서 두 자리가 되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세 자리가 되면서 철수에게가 뭐가 된다. 필수부사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와 필수부사어는 결국 출제 핵심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하나 더. 이번에 어디까지 확장을 해보냐면 조사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프린트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어요. 프린트 1쪽으로 갑니다. 프린트 1쪽 1페이지 가서 거기에 나오는 와, 과의 조사가 접속조사이면 접, 부사격 조사이면 부라고 적으시고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훗겹을 빨리 쓰세요. 시작. 다 같은 개념이에요. 따로 놀면 안 돼. 페이퍼 1쪽에 있어요. 뭐를 보고 해야 되냐면 서술어의 성격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세요. 10초. 3. 땡. 선생님 봐. 선생님 어떻게 빨리 푸는지 봐. 느낌 한번 찾아보세요. 서술어 봐봐. 무엇, 누가 무엇을 좋아하다. 무엇이 귀엽다. 무엇이 무엇과 닮았다. 무엇이 무엇과 필수부사어. 예, 부사격조사. 깨끗하다. 무엇이만 있으면 되는 한자리 서술어야. 닮았다. 무엇이 무엇과 닮았다. 필수부사어. 예, 부사격조사야 지금. 그 다음에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답다. 주어만 있으면 돼. 사귀다. 누가 누구와 사귀다. 예, 필수부사야. 그러니까 위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리아가 뒤에 있고 뭐 영리아가 여기 있고 강아지아가 앞에 있고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술어의 성격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필수부사어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만 얘가 무슨 조사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고 이건 전부 다 무슨 문장이에요? 부사어고 주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문장, 혼문장, 혼문장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는 국어를 좋아해, 나는 영어를 좋아해, 겹문장. 고양이는 귀여워, 강아지는 귀여워, 겹문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넘기는 페이퍼로 해도 되고요. 한 장짜리 프린트에도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 문제를 넣어놨어요. 한 장짜리 프린트에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35번 문제를 풀 건데 우리 수능완성 원교재를 잠깐 가볼까요? 이 교재 한번. 수능완성의 35번, 36번 문제를 풀기 전에 왼쪽에 지문을 잠깐 보면서 지금이 수능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수능시험장에 딱 왔어. 수능완성 1회에 35와 36의 이론을 보니까 대충 대각선으로 쭉 보니까 안 읽어도 돼. 그치.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심지어 밑줄 긋은 것만 봐볼까? 기억. 의존명사 앞에서는 반드시 관용어가 쓰여야 하고 어떤 부사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에 따라서 반드시 쓰여야 한다.
그런데 필수부사어가 있는 것과 달리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므로 의존명사 앞에서 반드시 쓰인다고 하더라도 필수 성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게 설명 그대로 지문을 만들어 놓은 거 맞지? 그치? 다 아는 거야. 35, 36 문제 바로 푸세요. 됐습니다. 문제 한번 봐볼게요. 기억과 라에 모두 해당하는 거 그랬어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용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의존명사 있는 거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술어 앞에 주어 필수부사어를 요구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인데 필수부사어를 요구하는 걸 찾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하는 건데 선생님 예를 가지고 먼저 필터링을 했어요. 의존명사가 없으면 버려야지. 1번 차기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었다. 의존명사 없어. 철수는 내년 회장으로 아주 적합하다. 의존명사 없어. 나는 그녀를 만난 대색 7. 얘가 의존명사. 의존명사도 명사야. 자리명태소니까 띄어쓰기를 했지만 그녀를 만난이라고 하는 관용어를 빼주면 말이 되지 않아서 생략이 불가능한 관용어가 있죠. 관용절이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철이는 내가 주장하는 바 의존명사 있네. 그러면 관용어는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관용절이 관용어의 기능을 하면서 얘를 빼면 말이 안 되죠. 그가 말한 것 의존명사 나왔네요. 당연히 앞에 있는 그가 말한이라는 관용절이 것을 꾸며주고 생략이 불가능해요. 이제부터 뭐를 볼까요? 서술어를 봐야죠. 긴장하다, 이해하다, 감동하다. 나는 긴장하다. 두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다, 나는 무엇을 이해하다. 두 자리 서술어예요. 목적어만 있으면 되지. 필수부사어 필요 없어요. 감동하다, 누가 무엇에 감동하다. 그러면 누가 무엇에. 이해 갔나요? 필수부사어가 되면서 애는 당연히 부사격 조사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무엇에 감동하다. 두 자리 서술어면서 필수부사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될게요? 선생님 볼까요? 내가 서술어를 가지고 문장의 패턴을 먼저 만들고 그 문장의 패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얘를 따라가면 헷갈려요. 내가 먼저 무엇이 무엇으로 확정되다. 무엇이 어디에 적합하다. 누가 긴장하다. 누가 무엇을 이해하다. 누가 어디에 감동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정답 그래서 5번이죠. 그 다음에 수능완성 1회 36번을 먼저 풀게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 서술어가 다이어 색칠. 서로 다른 문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서술어의 잔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숫자만 써야지. 방은 어둡다. 1. 선영이는 어디 어디에 어둡다. 이거는 두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는 필수비사어 A 해당하는 거고요. 주은이는 그를 천재로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삼 누가 누구를 무엇이라고 여기다 삼 똑같죠. 온기가 돌았다 소문이 돌았다 한 자리 서술어예요. 명호는 손해를 보았다 두 자리지만 지우는 아버지를 영웅으로 보았다. 세 자리예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영웅으로는 필수부사어이면서 으로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칠하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세 자리예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이란 패턴이 나오기도 하고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칠하다. 그래서 둘 다 필수부사어는 들어있어요. 이해갔죠? 세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잘했어요. 자, 이어서 계속 풉니다.